우리 지역 알곡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6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에서는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가자 정릉 캠퍼스를 진행합니다. 가자 정릉 캠퍼스는 뮤지컬 제작 실습, 꿈찾기 유튜브 영상 제작, 나만의 K-POP 음원 제작 등 총 6개 문화예술 분야로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 및 선발 기준은 성북구 주민으로 1순위 정릉 기름동 지역 거주자, 2순위는 우선 접수순으로 선발합니다. 성북구청 홈페이지 내 구청 교육 강좌로 접수하시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릉 예술 공동체 가자 정릉 캠퍼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기획팀에서는 2019년 성북구 한책 추진단 모집을 7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청소년 이상 성북구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한책 추진단은 토론을 통해 성북구에서 한 해 동안 함께 읽을 한 책을 선정하게 됩니다. 한책 추진단으로 선정되면 올해의 한 책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대출 건수가 7건으로 상향 조정되며 한책 관련 행사에 우선 초대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6906-928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북 마을방송 와부숑에서 2019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라이브 방송 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고 실시간 소통 가능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그동안 쌓아온 와부숑의 노하우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라이브 방송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참가 및 자세한 내용은 와보숑 네이버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wabs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6월 28일 아리랑 시내센터 제2상영관 및 광장에서 예비만 육아맘을 위한 힐링 문화제 엄마들의 행복한 짬 행사가 진행됩니다. 낮 12시 반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캘리그라피 부채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볼풀 놀이터, 풍선 아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준비되었으며 오후에는 안지현 선생의 인문학 강의와 힐링 콘서트 서로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2241-604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창 성북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북학 개론을 운영합니다. 성북학 개론은 다양하고 독특한 역사 문화를 간직한 성북구를 알리는 홍보 UCC 영상 촬영 및 제작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 매주 토요일 오전 진행되는 유네스코 캠페인 인 한양도성, 오후에 진행되는 줌인 시무장 두 종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프로그램당 중학생 2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프로그램 지원은 미래창창 성북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02-2241-2485번입니다. 함께하는 성북마당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 3년차를 맞이하여 주민자치를 말하다 토크쇼를 6월 12일 개최합니다. 2019년 하반기 10개 동으로 확대할 예정인 주민자치의 양적인 확대에 앞서 주민자치에 대한 정의에서 역할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크쇼의 이야기 손님으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박희선 마을자치실장, 더이음 2호 공동대표,
성북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지혜연 위원이 초대되었으며 성북 마을살이 연구회 홍수만 대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12일 오후 7시부터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이번 토크쇼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